저는 다른 분들이 없지만 그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일침을 가하는 노래. 네, 일상적으로. 네. 요 앨범이잖아요, 요 앨범. 네. 네. 그래서 이제 쓸 LG 앨범을 요건 조금 선물로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또 한번 전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연지 씨부터 하나씩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씩 받아주시고, 네. 이 앨범 또 영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야 될 텐데, 연지 씨 소개 좀 일단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쇼호스트처럼. 네. 네, 저희 앨범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표지 이렇게. 네, 표지 있고. 표지 있고. CD는 저희가 사실 이거는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거든요. 야, 와, 화보가 들어있네요, 화보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화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인도 있고. 와, 사인도 있고. 이건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라서 좀 빨간색 넣은 거죠, 그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오늘 이걸 선물 받으신 분들은 더욱더 뜻깊고 크리스마스 선물 될 것 같아요. 그럼 연지 씨 어떤 분께 드릴까요? 어떤 분 드릴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쓰레기. 하나 둘 셋. 쓰레기. 기분이 별로네요. 이상해요. 토끼 벌써 하나 둘 셋. 어떤 분께 드릴까요, 연지 씨? 연지 최고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군 생활을 마치시고 오신 분들 힘드시고. 자, 우리 또 하민 씨는 어떤 분께 드릴까요?